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톱파이 심층구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임위 합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리가 7월 17일 날,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를 합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넘기면 안 되죠. 근데 법사위를 양보한다라고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던졌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기되 사개특위를 합의 처리하자. 그 합의 처리라는 게 뭐냐면 권선동의가 한 발짝 물러났대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동수로 하자 그런대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4대 3의 비율로 맞췄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대 4 동수로 하자 이거예요. 민주당은 대답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박홍근은 여러분들 그래도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사개특위가 좋은 건가요? 사개특위라는 건 뭐냐면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나머지 여러분들 사개특위라고 일명 약자로 하는 건데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수사권 있잖아요. 뭐 경제사범과 부패인가요? 그두 개마저도 이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수사권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머지 두 개도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개특위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동의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개특위에 찬성을 하는 순간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검찰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검찰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였는데 이거를 합의를 해주는 순간 검찰 정상화법을 합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선동이 못 받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한다. 그 대신 사개특위를 빨리 발족을 하고 숫자를 사개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개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나머지의 검찰 권력도 넘기자. 이게 현재 민주당의 안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 사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사수할 생각은 없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이냐? 열받지요.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뻔히 봐놓고 민주당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러냐? 행안위와 가방위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특히 행안위는 이제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뺏어올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행안위에서 지금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쪽은 민주당이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거의 경찰에서 대부분 수사를 한다고요. 근데 사개특위로 하면 나머지도 갖고 오니까. 근데 이 행안위를 뺏길 경우에는 경찰국을 행안위에서 지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견제를 할수 없다. 그래서 행안위, 과방위는 왜 갖고 오려고 하냐면 지금 방송장악,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다음에 KBS, MBC의 보도가 되게 아픈가 봐요. 요즘 연일 MBC에서 보도를 때리잖아요. MBC에서의 보도와 KBS 보도가 지금 공중파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이상해. MBC랑 KBS랑 보도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방위만큼은 절대 국힘당에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방송장악, 언론 길들이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 민주당에서는 과방위, 언론장악, 방송장악, 언론 길들이기 안 된다 그래서 과방위랑 행안위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어떤 잠정적인 합의로,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법사위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뭐 민주당,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이 왜 급하냐? 민주당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국정 책임은 국힘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 근데 왜 민주당 자꾸 뭐 양보하면서라도 빨리 국회를 열라고 하냐?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인사들 조지고, 그다음 그 여러 가지 현안들 국회에 불러다가 청문회하고, 깔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위 소집해갖고 지금 뭐 비서실장 불러다가 비선 논란 캐고, 이걸 하고 싶어요. 응. 이걸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말대로 청문회 불러다가 역풍 맞고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욕먹을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그냥 버티면 다 민주당이 갖고 올수 있거든요. 그냥 법사위 버티면요, 법사위 민주당이 먹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투표로 하니까. 과방위, 행안위, 이세 가지는 저는 꼭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이왕 늦은 거, 청문회도 못한 거, 이제 와서 청문회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 낙마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시간은 민주당 편에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입법부 독재 이런 소리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버텼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버티라 그러면 또 강성 지지층, 팬덤의 민주당 갈길 잃어, 또 이런 헛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법사위 뺏기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눈으로 딱 봐놓고, 그 계상규 새끼 그거 하는 거못 봤나? 안 그래요? 여상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장관님 어떻게 하는 거 눈으로 봐놓고, 우리가 권력 잡고 있을 때도 국힘당이 법사위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 뻔히 봐놓고, 법사위 넘기면 딴거 잡으면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법사위 잡아야 되고, 행안위 잡아야 되고요, 과방위 잡아야 돼요. 요세 개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을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라도 세게 나가서 민주당이 협상력을 높여줘야 돼요. 오케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절대 법사위 양보하면 안 된다, 행안위도 양보하면 안 된다, 과방위도 양보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외쳐줘야지 민주당이 협상력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법사위를 그래 양보하고 과방위랑 행안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응? 그래야지 민주당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양보를 하더라도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오고, 응? 세게 나가야 돼요, 민주당. 현재.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17일까지 안될것 같아요. 민주당도 절대 사기특위를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나머지 두 개의 수사권을 다시 원상태로 경찰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갖고 제3기구에 넘기든지, 하여튼 민주당은 요거 합의 안 해주면 안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권난동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임위 배정은 17일 날까지로 잠정 합의는 했지만, 잠정 합의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크게 목소리 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민주당에게 계속 압박을 가해줘야 돼요.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 요세 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방위도 중요해요. 이제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원래 국방위가 인기가 없는 그 상임인데 국방위도 중요해요. 행안위 분명히 검찰들을 수사할 테고, 그 다음에 법사위, 과방위, 언론, 그 다음에 검찰, 법사위에서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안위, 이세 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